사는 사람이 날 찾아.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 아, 세상에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 세상에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 세상의 원, 예, 원입니다. 김씨, 사람 이름이 와요. 사람이 와요. 원 플러스 사람이었을 때는요, 뭐뭐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문법이에요. 밑에 설명 보실래요? 원이 말이죠, 사람의 이름 앞에 와가지고 뭐뭐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예, 부정대명사 원의 용법이었습니다. 자, 예문을 보실래요? 원 미스터 김 그랬어요? 뭐라고 할까요? 김씨라는 사람이, 김씨라는 분이 is asking for you 했어요. on the phone. 키워드는요. 예, asking 앞에서 아하. 루트 ing니까 거기서요. 찾고 있는 김씨라는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 전명구이고요. on the phone 전명구니까 마음속으로 0.3초 예, 눈독 주시면서 당신을 찾아요. 그죠? 폰, 전화로. 무슨 뜻일까요? 네, 전화로 당신을 김씨라는 분이 찾고 있습니다. ask for는요. 무엇을 요청하다. 그죠? 무엇을 요청하다. 저 우리가 수고 공부할 때 쓰였던 건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원의 용법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하라 알파베타 오메가와 비법 원장님한테 특강하면서 많이 배웠죠. ask ask ask를 나리나리 노래다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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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애새끼 뽀뽀뽀. 허허, 애새끼가 뽀뽀뽀 하는 것을 요청한다. 이미지를 요만 시켜 버리면요. 뭘 쓰고 자시고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한 번 더. 원 김씨라는 사람이 날 찾아. 원 다음에 사람이 바로 붙어서 오면요. 뭐뭐라는 사람 이런 뜻이었습니다.